자, 그러면 이 좌파애들이 어떻게 정부의 돈을 도둑질해 가는가? 자, 유재일 우리 대표님을 한번 모시고 이 사기꾼들이, 이 사기꾼들을 잡아내야 돼요. 자, 우리 대표님은 좌파에 있다 왔죠? 네. 좌파, 그, 저, 외고대학 나오셨죠? 반역자인 줄 알았는데, 네. 도둑놈들이더라고요. 도둑놈들이야? 네. 반역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도둑질까지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좌파 애들이, 특별히 그 정치가들이, 어떻게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해서 네. 지들끼리 나눠 먹는지 네. 그 내용을 한번 다 까발려 주십시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네. 묻는 게 너 전향했냐? 아. 네, 전향했습니다. 그냥 전향을 한 게 아니라 항복했습니다. 하하. 저는 여기 계시는 태극기 네. 우리 애국 세력분들을 네. 조롱하고 비난했던 놈입니다. 하하.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항복하러 온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있을 때 정강훈 목사도 욕했어요? 저도? 목사님 되게 뿔 달린 도깨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하고 만나보니까 내가 뿔 두 개 달렸어요? 아니요. 박학하시고 예, 목사님에게 씌워졌던 그 이미지가 다 거짓인 걸 알 수 있었죠. 이야, 지금도 좌파 쪽의 애들은 내가 머리에 지금 뿔이 두 개 달린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만나보니까 정강훈 목사한테는 뿔이 없더라. 네. 예?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좌파 애들이 이 국민의 세금을 다 지들끼리 나눠먹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한번 네. 여기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 여러분 전장현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이제 지하철에서 시위하셨던 그분들, 그분들 상위 단체가 전국민중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전국민중행동이 선언문을 하는데 그 선언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미국의 예속과 자본과 권력에 어떠한 탄압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 민중 행동의 깃발을 높이 들고 불평등한 세상을 가로엎자 평화와 통일 조국의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네들은 지금 미국의 예속과 자본과 권력을 뒤집어 엎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민노총하고 똑같네. 그렇죠.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쪽에 태극기 아니 지금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를 들고 계신데 그렇지. 성조기를 왜 들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들은 미국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오늘 3.1절인데요 여러분.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을 땐 미국이 교역로를 열어주고 우리가 성실 근면하게 살면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성실 근면 실력이 우대받지 못합니다. 약자라고 하면 나라 세금을 그냥 빼줘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약자를 우대하면 모두가 다 약자인 척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공공 입찰을 하면 여러분 가격도 잘 맞춰야 되고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그리고 경단녀 이런 식으로 30%를 만들면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때는 그걸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자유마을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갑자기 100명을 모았는데 그중에 약자를 30%를 모으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약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만들지만 사실은 그게 다 누가 만드느냐? 그게 주사파 그룹들이 만듭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을 주사파가 아니라 약자라고 표장을 하고 나라 세금을 그냥 뜯어먹는 걸 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장애인들, 전장현들 하는 걸 잘 봤더니 장애인, 중증 장애인 한 명을 시설에서 집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 사람들 1년 관리하는데 2억이 듭니다. 2억.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거를 주사파들이 수수료를 5천만 원을 받아먹습니다. 한 사람당. 야,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게 가능한가 봤더니 지금 여기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사고가 났을 때 경찰 이전에 장애인 권익이 보호기관이 먼저 조사를 하는데 그 사법권, 준사법권을 주사파들이 중심이 된 단체가 갖고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경찰과 검사가 조사하기 전에 장애인 기관들은 먼저 주사파들이 조사를 하고 장애인들 시설은 주사파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사업을 다 뺏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수조가 되는 사업을.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경찰, 민주화가 된 이후로 경찰에는 경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30년 됐어요. 문재인은 2021년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듭니다. 아직은 그 경찰을 통제하는 경찰위원회와 경찰인권위원회가 아직은 주사파 손아귀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저번 대선에 졌으면, 그리고 요번 총선에도 지면 시민단체의 꼬라지를 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은 경찰위원회와 경찰인권위원회를 장악해서 인사권, 예산권, 그리고 징계권까지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면 사법권이 검수완박으로 경찰에게 넘어가고 그 경찰을 이들이 위원회로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 중대재해법이라든지 각종 환경 관련 법안을 이들이 사법권을 쥐고 휘두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이권은 저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를 막아야 하고 이번 총선이 저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모이신 분들, 정강훈 목사님과 여기 계신 자유시민들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면, 그러면 우리는 자유대한이 아닌 평의의 공화국에서 살게 됩니다. 평의의 공화국, 위원회 공화국, 그걸 다른 말로 소비에트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그런 걸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벼랑 끝에 몰린 지금 우리는 결연히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국은 야금야금 야금야금 북한 체제로 가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반쯤 갔습니다. 지금 벌써 반쯤 갔다? 반쯤 갔습니다. 이 말씀에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이미 북한 정도의 절반은 갔다고 합니까?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껍데기만 자유민주주의. 자, 국민이여 일어납시다. 혁명으로 맞짱 뜨자. 동의하십니까?